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에 위치한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1층에는 음식점, 2층에는 커피숍으로 되어 있고요. 연면적이 145.7평입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138.4평이고요. 4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양환교통망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자, 앞에 있는 건물인데요. 뻥 뚫린 4차선 도로가 있죠. 본 부동산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춘천역까지는 승용차로 3분 거리, 그리고 춘천아시까지는 승용차로 약 10분 정도 걸리는 양환교통망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우측 앞에 보고 계시는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현재 그 도로가 좀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것을 도로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선을 늘리기 위한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1차선, 2차선, 5차선 뭐 이렇게 넓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측 앞에 보시는 2층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해당되고요. 1층에는 일반 음식점이 80.25평, 그리고 2층에는 같이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는 나 있는데 현재는 커피숍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우측에 두 개는요, 사무실로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잠깐 이 토지용계획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요. 맨 좌측에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앞에 도로가 지금 크게 4차선으로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주 뻥 뚫린 도로망 좋습니다. 두 번째 필지도요, 가운데 있는 필지가 되는데요. 대지로 되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측에 동그란 원 안에 있는 게세 번째 이것도 대지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총세 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건축물 대량 잠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457.6제곱미터, 연면적이 481.54제곱미터죠. 2층으로 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 구조입니다. 1층에는 일반 음식점 1층 두개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현재 허가는 일반 음식점에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커피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요. 사용 승인일은 2019년 4월 2일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그동안에 2019년 4월 2일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 변동된 내용 및 확인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 건축물 대장입니다. 주 옥탑 1층에는 이제 계단실 연면적 제외되어 있는 30.63제곱미터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건축물 대장까지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했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고요. 용적률이 250%입니다. 아주 부동산 가치가 매우 크죠. 더군다나 여기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4차선, 5차선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로를 넓게 확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도시 계획에 이 상가 건물의 쓰임새가 또 부동산 가치가 많이 향상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층서부터 각 층별로 건축물 내부를 직접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1층 현관문을 들어가서의 내부인데요. 주변에 이제 뭐 대리석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화살표 있는 데 들어가게 되면 현재는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좌측에 이제 화장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1층 일반 음식점 하고요. 저 옆에는 이제 커피숍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 음식점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뻥 뚫린 4차선, 5차선 도로로 창문으로 훤히 내다보이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일반 음식점으로서 이제 음식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음식점 그 내부가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측에도 있고요. 널찍하죠.
뇌기산대 있고 좌측의 칸막이 속에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방의 모습입니다. 현재 1층에 있는 주방의 모습인데요. 주방도 널찍하고요. 시설이 아주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주방 기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2층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대리석으로 HB물에서 원래는 이제 4층까지 지시려고 했던 거죠. 네,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네, 들어가면서 이제 옆에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있고요. 사무실이 하나 두 개가 있나요? 사무실 두 개네. 이쪽 사무실 하나만 뭐 샘플로 보죠. 벽이 벽은 이제 벽돌 구조. 파벽돌로 해서 파벽돌로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 이런 H빔을 처음에 엄청 튼튼하게 하셨네. 여기 4층까지 지려고 빔을 큰걸 쓰거든요. 아, 그래서 H빔을 4층까지 올도록 튼튼한 빔을 쓰셨네. 이건 평수가 몇평 정도 될까요? 이게 뭐 이거 옆에도, 한 8평 되지 않아요? 옆에, 여기는 이제 주방 하나, 사무실 하나 있고요. 그냥 사무실로 쓰기는 뭐, 아주 딱 맞네. 크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시는 분의 설명을 직접 들으셨고요. 여기는 이제 옥상입니다. 소유주께서는 앞으로 4층으로 건축을 증축하시려고 튼튼한 H빔을 이렇게 미리 시공을 하셨고요. 대지가 138.4평이고 연면적이 145.7평입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주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죠. 춘천시청과 특별자치도청까지도 승용차로 5분, 삼악산 케이블카도 5분, 그리고 춘천시 레오랜드까지도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건물, 근린생활시설 건물 앞에는요, 지금 4차선, 5차선 확장 공사를 한창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층에 있는 커피숍 일부, 계산대와 그리고 입구가 올라가지 있고요. 마. 2층 계단 위에 이제 큰 커피숍이 있는데요. 1층과 2층 커피숍 내부를 직접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상당히 넓습니다. 공간이 현재 2층 커피숍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탁자 내부가 그리고 도로 쪽으로 아주 뻥 뚫린 통창문으로 해서 커피숍의 그 전경이 아주 좋게 이렇게 잘 시공을 하셨는데요. 이 커피숍도 잘 운영을 하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커피숍에 있는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건물 주변과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1층은 음식점 80.25평이고 2층 음식점 커피숍 49.4평 그리고 2층에 사무소 두 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 주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연면적은 145.7평, 대지면적은 138.4평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 도로가 좀 이렇게 더 5차선 도로, 4차선, 5차선으로 넓히려고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도로를 4, 5차선으로 늘린다는 것은 도시 계획에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시 근어당에 위치한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